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배터리, 뭐 배터리에 대한 관심은 뭐 요즘 계속 있어서 사실 저희도 뭐 몇 번 모시긴 했습니다만 뷰가 다른 분들 계속해서 또 저희가 이런 뷰 저런 뷰를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KB증권의 백영찬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차 전지.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스마트폰에 있는 것도 2차 전지겠지만 그런 2차 전지 말고 아마 자동차용 배터리 여기 아마 좀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거 일단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수요가 이제 발생할지 그 전망을 이제 정확히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각 나라마다 뭐 어떤 환경 규제라든지 뭐 자동차 기업들 별로 또 생산 캐파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한눈에 알기 쉽게 일단 뭐 전망, 시장 전망 등등 좀 포함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처음 3프로TV를 나왔는데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최근에 우리 한국 K배터리 주식들이 별볼 일 없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만 저는 기회라고 봤어요. 그 이유는 일단 수요 측면도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작년에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러면 EV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얼마나 늘었냐?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 10% 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직계는 좀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팩트보단 45%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 세계 EV 배터리가 222기가와트를 했어요. 보통 222기가면 우리가 한 170기가 정도 예상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온 숫자인데. 네. 근데 올해는 지금 저희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이미 1월, 2월, 3월 중에 독일 전기차 같은 경우에 3월 달이 6만 대 넘게 팔렸거든요, 전기차. 이게 어떤 어감이냐면 작년 3월 달에 만 대 팔렸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완전히 회복을 했고 오히려 팬데믹 때 더 잘 나갔으니 지금 전기차 1분기 추적을 해본 결과는 수요는 생각보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생각보다 뭐 아직 안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터리 수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결국 배터리 주가는 배터리 수요가 예상보다 더 많아지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좌우하던데 배터리 수요를 예상하기 어렵나 봐요. 작년에도 이렇게 틀린 거 보면 다행히 늘어나는 쪽으로 틀려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 생각보다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거를 예상을 못했다는 뜻인데 작년에 보통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라고 보통 하지만 보통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제 블룸버그 BNEF라는 데가 있고 국내는 SNN 리서치가 있고 다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팬데믹이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예상했던 데도 있고 또 부랴부랴 뒤늦게 5월 정도의 추정치를 그러니까 기존의 추정치는 뭐 30% 증가할 걸로 봤는데 5월 정도에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서 뭐 5% 성장으로 이렇게 바꿔버린다든가 바꿨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아웃룩과 나오는 결과물은 자꾸 괴리가 벌어졌고 그게 작년 여름부터 전지주가 주가가 갔던 요인은 우리가 봤던 비관론에서 완전히 바뀐 것들이 영향을 준 거고 저는 이제 이번에 좀 본 거는 연말까지 직계를 최근에 이제 2월 말 3월 초에 나왔을 때 느낌은 작년 4분기도 생각보다 되게 좋았고 결국 45% 성장했다는 거는 재작년보다 훨씬 많이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희망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유럽에서 시작을 됐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미국은 사실 별별이 없었고요. 유럽에서 많이 팔렸다. 유럽에서 150% 팔렸죠. 많이 팔린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규제입니다. 사실은 유럽에서는 그 CO2 규제, 이산화탄소 규제가 있는데 지금 그 전환만 해도 130g, 120g 정도, 그러니까 킬로미터 아워당 그 정도의 CO2 배출을 용납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95g으로 한 40% 정도 강화한 거죠.
근데 95g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기준을 맞추는 차는 없어요. 네. 결론적으로 전기차를 팔거나 아니면 연비가 아주 안 좋은 차들은 팔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규제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도 들었는데 네. 말씀하셨던 그 규제가 더 갑자기 강화된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벌금 페널티를 물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까지는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전기차? 전기차 입장에서는 예. 전기차는 아직까지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GM 입장에서 그렇게 마진이 좋은 차는 아니죠. 냉기차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팔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연비를 못 맞추면 벌금을 내야 되고 그것이 치명적으로 가면 갈수록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증가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전기차를 내년 작년에 프로모션을 많이 했었고 진짜 고지서 날라올 줄 몰랐다는 뜻인가 봐요. 마지막까지 팬데믹이 있다 보니까 1월 2월은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팬데믹 때문에 연비 규제가 좀 지연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상 우리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자동차에서도 네. 상당히 적자가 예상됐고 그래서 예, 예. 이런 어려운 환경에 또 배출가스 규제까지 하면 이건 안 된다고 했는데 유럽에는 깡단이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다. 5년 전에 예약을 했던 거고 그거는 지금 말했을 상관없다라고 해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열심히 팔더라. 네, 당연히. 그리고 그동안 준비도 해왔을 거고요. 라인업. 네. 예. 그래서 혹시 아시겠지만 작년에 유명한 차가 테슬라도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ID3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네, 네, 네. 순수 정용 플랫폼으로 나온 건데 폭스바겐이 작년 9월에 출시를 했고 네. 그게 테슬라 다음으로 2등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조만간에 ID4가 나옵니다. ID4는 뭐냐면 이제 SUV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하나가 있다 보니까 네. 아주 쉬운 말로 껍데기를 바꾸면 차종이 얼마든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화학 담당자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껍데기로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차종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 GM이 50개 종을 나온다는 것도 2, 3년 내에 이런 종으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전용 플랫폼이 있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같은 플랫폼에 이제 껍데기만 예. 계속 바꾸는 형식으로 다양한 모델이 개인 맞춤형으로 많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럼 올해 내년 당초 배터리 수요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그 KB증권이 자료를 이미 발간했었고요. 예. 올해 내년에 수요를 19%, 19.7% 즉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추정치보다 2021년, 22년 그리고 2030년까지 연도별로 쭉 추정치 자체를 19% 17%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네. 기존 예상치보다. 기존 예상치보다. 그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숫자적으로 제가 숫자가 잘 기억 안 나서 좀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독일 전기차가 39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차가 독일에서만 한 20% 가까이 침투율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0대 중에 20대는 전기차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제가 본 전기차가 독일이 당초에는 78만 대 정도였어요. 예. 근데 지금 3월 달에 갑자기 6만 5천 대가 판매가 됐거든요. 3월 달에. 네. 그럼 아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6만 5천 대 곱하기 12를 하면 예. 이미 제 추정치 넘죠. 근데 예. 사실은 그것보다 6만 5천 대 곱하기 12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7만 대, 8만 대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커졌어요. 하반기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기본적으로 라인업들이 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경기가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 확실히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량이 늘고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 네. ID4 말고도 ID3 그전에 있던 테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훨씬 더 늘 것이다 이렇게 봐서 기존의 78만 대보다 89만 대로 이제 늘리면서 거의 보조금 같은 거 안 떨어집니까? 보조금 연초에 막 보조금 때문에 많이 팔리기도 하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독일은 그런 이슈가 없네. 거기에 보조금 팟은 아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독일 전기차가 보조금 포함한 보조금을 받고 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후반대면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경기 부양을 어차피 그린카 위주로 그러니까 어차피 재정정책 쓸 때 노가다에서 뭐 땅 파고 댐 짓고 이런 것보다는 예. 전기차를 팔고 거기에 대한 밸류 체인 강화 그리고 그 보정 중 오히려 저는 합리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재정 지출하는 게 뭐 제 영향은 아니지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그만큼 많이 팔리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도 많이 나갈 쓰일 것이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으면 근데 많이 만들면 되는데 그 많이 만드는 게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어느 정도 뭐 이른바 공장이 있어야 또 네. 원하는 대로 만들 텐데 그게 지금 현재 거기 변수가 좀 있습니까? 여유롭진 않죠. 절반은 맞건 절반은 틀린 얘기죠. 제가 좀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 미리 말씀드리면 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수요가 생각보다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 드렸고 예. 두 번째는 양날의 컬인데 많은 분들은 배터리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시지만 냉철을 보면 지금 배터리는 약간의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가동률로 보면 이론적 가동률은 뭐냐면 분모를 이제 쉽게 말하면 생산 능력 분자를 수요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동률이 60점 몇 프로 정도 나옵니다. 네. 2020년 기준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60인데 공급은 100이 있다는 얘기니까 네. 공급 과잉이죠. 통상적으로 성숙된 시장에서는 85에서 90 정도 가동률이 나오는 이유가 공급이 100일 때 수요도 85, 90이 나온다는 건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수요가 분명히 30% 중반으로 CAGR로 계속 늘고는 있지만 지금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을 선점하는 거고 그리고 추격자들 따돌리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경쟁 예. 뭐 쉽게 말하면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럼 이게 딱 보면 투자 입장에서 그럼 공급 과잉이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가? 라고 예.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양면의 칼이죠. 지금 다행히 지금부터 저는 2025년까지가 그러니까 전기차는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하겠죠. 네.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본 건데 향후 3, 4년이 가장 고성장을 할 것 같아요. 3, 4년? 그러니까 앞으로 24년, 25년 그 사이가 그렇겠죠. 예. 왜 그러냐면 충분히 동의하시는 예. 이유가 라인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경험하지 못했던 차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재정정책, 환경규제가 2025년까지 되게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첩되면서 내연기관차는 설 자리를 점점 없어질 텐데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는 존재할 거예요. 개솔린 뭐 예, 차가 예. 있겠지만 예. 전기차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건 2025년까지다. 그럼 영으로 보면 그때까지 증설도 있지만 증설 속도보다 수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고정비 크게 절감되죠.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가동률이 과거보다 점점 올라갈수록 고정비가 절감되면서 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냥 성숙된 기업에서는 가격이 10% 올랐다. 예. 그럼 영업이익도 10%밖에 안 증가할 거예요. 예. 풀가동이니까요. 어차피. 네. 근데 가동률이 낮은 산업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가격이 올라간 거에 곱하기 가동률의 Q가 느는 거고 거기에 고정비가 절감되니까 이익률이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나오는 게 3, 4년 뒤부터 나온다는 게 이제 거짓말이 아닌 경우죠. 그게 초기에는 꽤 뒤 한 5년, 10년 가야 생겨날 것 같은 현상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작년에도 200기가 넘을 거라고 예상했던 건 사실 올해나 내년 정도의 수요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미 200기가 넘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올해 300기가 예. 되니까요. 올해는 수요 300기가 되니까 왜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생각보다 좋아하시네? 거기서 발생된 결과일 텐데 저도 100%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100% 감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아마 MZ 세대라든가 네. 세대 차이가 있는 걸 보면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규제에 의해서는 전기차가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디퍼런트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타면 제가 이제 자료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테슬라 안에 내부 보시면 아시죠? 계기판이 없어요. 메인보드에서 통제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고장나면 바퀴나 이런 것만 지금 뭐 카센서 타는 거지. 그냥 문자가 떠요. 스마트폰으로. 당신의 배터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됐고 그거는 저희가 수출해서 출력이 더 향상됐습니다라고 문자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커넥티비티가 달라졌고 두 번째로는 기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기차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용 플랫폼으로 인한 차별화된 기능이 더 많아졌어요. 오토파일럿 대표적인 거죠. 네. 내연기관차도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이 있지만 최근 유튜브에 뭐 잠깐 자고 있는 분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 테슬라 안에서. 예. 그런 식으로 오토파일럿 기능이 훨씬 더 앞서 있죠.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보다. 네. 그 기능.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건 장기적인데 이제 이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어떤 발전소 개념 충전소 개념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태양광을 만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발전을 못하고 있죠. 누군가 전기를 꽂아야만 되지만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지금 태양광 쪽이 상당한 기술적 발전이 나오면서 본닛이나 아니면 문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고 스스로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ESS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스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분산형 발전을 해서 자기 자동차가 스스로 발전소가 돼서 전기가 들어오고 집에 그 전에 떠나올 때는 전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산형 발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형태가 아니라 에너지와 그다음 어플라이언스와 그다음에 자동차가 장기적으로 오토파일럿 중요한 기능은 자기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자동차가 스스로 가요. 네. 옛날 왜 말들이 왜 허브 영화 보면 말을 막 사랑했던 이유는 감정 교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고 차를 순간 이건 집에 가는지 자기 원하는 술집을 가는지도 알아줄 수 있죠. 장기적으로. 아니 이건 농담이 아니라 그런 네네네. 옛날에 김유신이 탈던 말이 그랬었어. 네, 그 목 배우지 가는지 알아. 네. 그래서 목이 잘렸잖아. 물론 너무 장기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이 쉽게 말하면 지금 AI 인식 기능과 태양광 기능과 발전 네. 기능 그리고 저장 기능이 전기차가 아니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으로 이거를 누군가 주유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네. 스마트 시티 개념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의 성장은 분명히 더 빠를 것이다. 그런데 요즘 더 빨라지는 이유는 신세대들이 의외로 전기차를 좋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여기 방송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중형 세단 차를 고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점 내연기관차의 선택폭이 작아지고 있고 네. 근데 반면 전기차의 선택폭은 아이오닉5부터 테슬라부터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훨씬. 예. 그리고 2-3년 뒤엔 더 넓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지금은 내가 탔을 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점점 인프라 기능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차의 선택권도 어차피 이제는 내연기관차가 너무 선택권이 좁아지면 네. 당연히 전기차를 하고 또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 중고차 가격 형성 그다음에 10년 워런티 그다음에 15년 워런티 그다음에 배터리 재활용 산업도 상당히 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활용을 그냥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물리적 재활용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성숙되면서 분명히 네. 선택권이나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커지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다. 뭐 자동차 예. 많이 만들 거고 배터리 많이 늘어날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잘 만들어서 어디가 많이 팔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예. 분야 산업이 이제 클 거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얼마나 빨리 클 거냐는 이제 좀 의견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잘하는 회사가 한 3개 정도로 네, 이제 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CATL은 아주 예, 무서운 예, 친구가 예, 하나 있는 예.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본에 조금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단 1등은 우리가 이제 뺏긴 상황이고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 같다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 예측이 대체로 사실입니까?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세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지난 10년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1위는 중국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번호판 자체를 안 줬기 때문에 네. 그냥 당연히 전기차를 샀었고 좀 좋았겠어요 초기 모델은. 참고적으로 제가 2008년부터 화학 중 N으로 했었고 전기차를 2010년부터 커버해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중국 전기차 10년 동안 비약적 발전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향후 2025년까지 K배터리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MS 늘린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유럽을 잡고 있고 의외로 미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여전히 커지고 있지만 작년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3% 성장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유럽이 150%나 늘어났거든요. 물론 분모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중국은 많이 성숙돼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느는 속도가 물론 2030년까지 가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유럽보다 훨씬 느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전기차 성장이 커지면서 최대 시장이 유럽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네. 작년 기준에서 재작년만 해도 중국이 전체 전기차 시장의 절반의 기가와트였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이 역전했어요. 뭐 근소한 차이지만 유럽이 이제 전체 시장 큰 가장 큰 시장이 됐고 네. 저는 4-5년간 유럽이 가장 더 큰 성장이 되면서 중국을 더 크게 따돌릴 건데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K배터리 외에는 배터리를 구매할 차가 아직 없죠. 뭐 노스볼트는 아직은 뭐 상업생산 2023년 이후인데 네. 뭐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추격자리 따라오기엔 저는 약간 늦었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력 확보라든가 비용 선점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기가를 짓는다. 아니면 100기가를 짓는다. 근데 지금 작년 기준에서 전기차의 전체 캐파가 한 700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점시장에서 보면 100기가 정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몫을 내기가 점점 힘들 거예요. 근데 100기가를 짓는데 보통 한 10조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짓는 돈도 돈이지만 네. 중요한 건 돈을 짓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뭐 1년마다 뚝딱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쯤 걸립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짓겠다 하더라도 한 3-4년, 4-5년은 걸릴 겁니다. 평균 한 4-5년 정도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예. 근데 그것도 그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도 거기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니까. 두 번째는 인력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K배터리 기업들이 약간 소송해서 겨우 합의했지만 그래도 인력 유출이라는 게 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10기가 정도의 공장을 지르면 엔지니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인력은 어떻게든 뭐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니까 네. 뭐 4조 2교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엔지니어들은 왜 필요하냐면 경력이 필요하고 이 배터리 셀이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야 되고 품질 테스트 해야 되고 그리고 오류가 있을 때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10기가 정도 되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500명, 1000명 정도의 인력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교대를 해야 되니까 24시간 돌아가니까 예. 근데 경험 있는 그런 인력이 당장 2-3년 내에 나오기가 힘들죠. 그냥 대학생을 뽑는 수준이 아니니까 이 문제는. 네네. 그러니까 인력 확보라든가. 우리는 괜찮습니까? 인력 확보가? 인력 확보가 어렵죠. 우리도 어렵잖아요. 중국도 근데 우리는 이미 네. 확보를 했으니 거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프레시맨을 뽑아서 신입사원을 뽑아서 교육 훈련을 되는데. 할 수 있죠. 교육 훈련을 할 수 있죠. 공대생을 졸업한 공대생을 대상으로 네. 학과가 좀 달라도 우리 엔지니어들이 계시니까. 근데 중국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유럽 업체들. 유럽에서 유럽, 아예 그냥 중국은 중국도 그게 어렵겠지만 그걸 떠나서 신규로 지금 막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를 내재화하겠다. 아니면 아예 노스볼트라든가 퀀텀스케이프처럼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체 입장에서 네. 그런 것들은 상당히 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그냥 따라잡을 수 있는 환경인데 이 네. 5년 사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캐치업하기가 좀 늦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앞으로 2, 3년 더 뒤져가면 아예 진입하기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 아주 당황스럽겠네요, 이사님 가정이라면. 예. 야, 이거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예, 예. 배터리는 어디서 사오냐. 이거 사실은 길게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우리 지금이라도 공장 세워야 되는데 이거 몇 년 걸려? 그러면 5년 걸립니다. 뭐 이런 답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내재화를 100%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정도 인정할 겁니다. 폭스바겐이 필요한 물량을 자기가 네. 100% 내재화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도 그럴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네. 옛날처럼 내연기관처럼 자기 모터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그 발상하고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내재화를 어느 비율까지 할 거냐의 문제죠.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 필요한 배터리가 150기가면 저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아마 내연기관차들이 대부분 3분의 1, 30% 내외 정도를 내재화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상식적인 게 첫 번째로는 배터리 셀을 구매할 때 원가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자기가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틴전시 플랜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영원한 배터리를 계속 공급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 예.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고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배터리 기업들도 쓰러지거나 새롭게 생길 때 자기가 인수합병하려면 그 배터리 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당장 그걸 내재화 100% 하기 위해서 과감 투자 10조를 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아웃컴이나 아웃풋을 반드시 확보할 수 없다면 일단 내재화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기술을 확보하겠죠, 기술을. 천천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가 뭐 지금 중국한테 막 밀리면서 더 뒤처질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예. 이제 마켓 시어를 더 늘려가면 늘려갈 수 있다. 네, 전 그렇게 뭐 적어도 2025년까지는 네. 작년 기준에서 저희 KB배터리 3개사의 MS가 28% 정도 됐어요. 네. 그냥 단순한 생산 능력 기준에서요. 출하량이 아니고. 이 수준, 이 증설 속도로 보면 2025년에 37%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28%에서 37%가 중요하냐고 얘기한다면 그만큼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이게 삼국지처럼 나눠서 뭐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파나소닉이라든가 CAT라든가 뭐 LG와 SK 이노베이션, 삼성 SK 이렇게 이게 3분할이 돼 있는데 그래서 333으로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구조가 이제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전고체전지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올 솔리드 배터리라고 해서 전고체전지 개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증설을 2, 3년간 거의 안 했어요. 네네. 이미 증설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쪽에서는 점점 MS는 늦었고 중국대로 그냥 중국 내에서만 하고 있죠. 미국 공장 지을 수가 없을 거고요. 시애틀 입장에서는 유럽 공장도 껄끄러워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정치적인 요인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중국 자체 성장이 더 달콤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굳이 머리 아프게 해외 공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 공장, 중국 공장, 유럽 공장을 다 운영해 봤어요. 다 갖고 예, 있고. 예. 네네. 근데 중국은 중국 공장만 해 봤어요. 아직까지 해외 공장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희망을 또 가져봐야 되겠네. 지금 유럽에서 쓰는 배터리는 다 유럽에서 만들고. 아직까지 한국 일부 미국이나 한국에서 만든 배터리 급하게 출하 신문터 하긴 하지만 예. 지금 유럽에서 만드는 건 이미 생산 능력이 한국 배터리가 82기가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유럽이 하는 건 커버를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배터리 뭐 타입 관련된 문제 이제 다 해결된 겁니까? 그 얘기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해서 찾아뵀는데 네. 제가 많이 듣는 질문들이 그 폭스바겐의 그 파워데이 이후로 네. 각형 전지는 또 뭐고 각형이 그렇게 좋은 거냐. 근데 사실 전지에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배터리 타입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 배터리 타입이 그렇게 크리티컬한 요인은 아닙니다. 아, 냉정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형은 뭐냐면 직육면체라 보시면 돼요. 직육면체. 크리네스 티슈. 그렇죠. 티슈 그 정도. 예. 그 안에 셀들을 넣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캔 네. 타입이라고 보통 불렀던. 예.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이제 포장한 거고. 그 다음에 원통형 말 그대로 실린더 형태죠. 원형전지. 예, 예. 그 다음에 파우치는 뭐냐면 양극과 음극을 해서 우리가 뭐 약간 직육면체는 아닌데 아주 얇은 우리 여성용 파우치 모양 얇은 예, 넓은 예. 넓은 모양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각형을 정확한 인지를 얘기해드리면 2023년부터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얘기했지 얼마나 예. 늘리겠다? 그리고 각형전지에 대해서 구조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LG 화학은 그 파우치 형태랑
원형 정제를 충분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파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파우치보다는 지금 이제 원형 전지와 각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각형이 단기적으로는 좀 원가 절감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좀 더 단순합니다. 공정이 조금 더 만들기가 용이하죠. 파우치는 이제 양극 음극을 하면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포개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비용 측면에 약간 더 원가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단점이 뭐냐면 각형은 결국은 공간 활용도가 없죠. 딱 네모내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우리가 있는 전기차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각형을 쓰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뭐 도넛 형태 자동차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구름 형태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자동차 형태가 나온다면 각형은 공간 활용이 떨어져요. 각이 있으니까.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밀도가 약간 파우치보다는 그러니까 힘, 같은 출력 측면에서 약간 좀 약하다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원가 절감이 용이해 보이는 각형을 폭스바겐에 늘리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LG화학도 견제할 필요도 있었을 거고. 네. 그런데 결국 장기적인 원가는 뭐가 중요하냐? 소재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냥 공정으로 이걸 캔타입을 만드냐? 네. 아니면 뭐 실린더를 만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이라고 하는 네 개 소재가 지금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을 써서 양극재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니켈 코발트 망간 말고 다른 실린 어떤 요소를 써서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냐? 그래서 중국은 뭐 인산철이라고 해서 철을 자꾸 넣으려고 그러고 저희도 인산철 방식뿐만 아니라 리튬 황이라고 해서 황을 넣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재가 양극재 전체의 원가의 50%라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양극재 소재를 뭘로 바꾸느냐가 더 중요한 원가 절감 요인이겠죠,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근데 R&D는 충분히 KBT들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소재 개발에도 아직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각형전지가 위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미래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는 거를 선보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소재는 배터리 회사들이 개발하는 거야? 아니면 소재 업체들이 이제 개발해서 배터리 회사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바텀업, 탑다운 둘 다 가능합니다. 아, 예를 그래요? 들어서 우리 국내 K배터리사 중에서는 당연히 양극재를 자체 생산해서 일부 내재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내재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요. 하지만 내재하기 전에 뭐 있는 배터리 소재 업체랑 충분히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런 소재를 가지고 같이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네. 결국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업체와 소재업체는 둘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R&D 센터를 많이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네. 뭐 밑에 있는 머티리얼 기업들과 R&D를 공유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소재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기본적으로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을 뭐 좀 최근에 이제 SKIT도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분리막 업체에서 이제 1, 2등 다투는 기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두 개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기술력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미 거의 글로벌 기업 수준까지 생산 능력까지도 이제 늘리고 하니까 소재 기업들 물론 이제 일부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따라갈 부분이 있습니다. 뭐 초고용량 양극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따라갈 부분이 있지만 네. 충분히 기술 수준은 올라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하기 괜찮은 상황이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에서 K배터리를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하고 이제 일단 독일이나 전기차의 판매량 추이는 우리 예상치보다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다. 네. 근데 주가는 일단 좀 쉬고 있다는 점에서 예. 그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가동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생산 능력 대비해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동률이 60%지만 네. 이게 2, 3년 내에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외형도 늘는 효과가 있지만 원가 절감 때문에 수익성이 빨리 좋아진다는 거. 예. 마지막으로는 K배터리가 그 글로벌 피어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증설속도가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수주나든가 수주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공장 증설 속도 우리나라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공장도 빨리 짓고 수주도 더 많이 받게 되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3, 4년간이 배터리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데 거기에 최대 수혜주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K배터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K배터리에도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도 너무 비싸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럼 3, 4년 뒤에 나올 그 이익을 다 땡겨왔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을 아주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뭐 40조 정도 시가총액을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시가총액 20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멀티플로 봤을 때는 2배의 빅터 멀티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CATL, 중국의 CATL은 지금 47배 정도 봤습니다. 물론 대국이고 성장성이 좋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데 SDI가 25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20조 중에 기존 사업 가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유화학이라든가. 예. 근데 SOIL의 시가총액이 10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SK의 절반은 아마도 그렇게 개런티가 되는 거죠. 정유화학 네. 가치가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분리막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분리막 가치도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전지 가치가 5조 정도가 반영돼 있나라고 이제 보면 예. 상대적으로 너무 조금 반영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것도 뭐 매출액이 올해 3조가 넘을 텐데 네. 내년에는 5조가 정도 되는 사업인데 PSR로 1배를 받고 있다는 것도 난센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네. 없는 수준이다라고. 지금은 네. 배터리는 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업체마다 다릅니다만 그 지금 저희가 뭐 CATL보다 6개 기업, 그러니까 그 뭐 일본이나 한국 기업 6개 예. 기업을 보면 지금 한 미들싱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내외 정도. 5% 내외 정도. 네, 6개 기업을 나온다. 네. 공급과잉인 게 맞나 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성숙사회에서 영업이익률 그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좋으면 공급과잉이네요. 네. 원래는 10% 넘었어야 되는데 부르는 게 없을 텐데 그렇겠죠. 하지만 공급과잉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도한 거죠. 네. 수요가 나빠져서 공급과잉이 아니라 예. 더 공격적으로 증설하다 보니까 나온 자연스러운 공급과잉 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를 이제 좋게 보는 분들이 이제 잘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회사 고르는 법은 혹시 있습니까? 좋은 회사를 고르는 법은 수주겠죠, 아무래도. 수주. 수주, 그러니까 백로그라고 해서 자동차 회사랑 수주를 받는 물량의 증가 속도는 전체량의 양. 그거 어디서 확인하면 됩니까? 아무래도 IR 쪽에 문의를 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를 하진 않으니까요. 아, 그거 안 알리잖아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거기에.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못 드리는 건 저도 네. 확인되지 않은 공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정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IR을 컨택하시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보시면 수주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주의 증가 속도. 네.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R&D 인력이나 R&D 코스트. 규모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시면 R&D 인력, 예, R&D 인력 규조라든가 뭐 R&D 코스트 규모, 매출액의 몇 프로를 쓰고 있다든가 이런 네. 것들을 조망하시면 충분히 좀 이해하지 이제 배터리 메이커 같고 그 밑에 소재나 뭐 이런 회사들은 뭐 보고 고르면 돼요? 그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네.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지금 K배터리에 얼마나 되고 있고 네. 그리고 향후 잠정적으로 지금 고객과 일본이나 중국 기업에도 어떻게 납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고객성이 좀 다변화된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한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기업에도 만약에 물건 어떤 소재를 대고 있다면 네. 그것이 소재를 뚫을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커버하시는 소재 기업 중에 네. 그렇게 매출이 다양화되어 있는 소재 기업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아, 죄송하지만 제가 소재 기업은 안 커버를 하세요? 안 하고 근데 배터리 세트만 하다 보니까 그건 뭐 사업 보고서에 있을 테니까 네. 네. 3, 4년 후에 유럽에서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60% 점유율이 아니라 가동률이 네. 60% 수준인데 네. 앞으로 한 80% 근처 75% 정도 그전까지 갈 거라는 네. 거죠. 그럼 그 갈 때도 영업이익률은 그 정도 하이 싱글 뭐 미들 싱글 그 정도 보십니까? 저희 가정치로 보면 지금 6개 기업의 지금 이익률이 아까 말했던 글로벌 기업 네. K배터리까지 6개 기업이 5% 정도 나온다면 예. 네. 저희들 추정하면 7에서 8%까지는 당연히 올라가 줘야 된다. 그 정도 가동률이 75%까지만 가주면 되면 네. 그리고 원래 가동률이 85%까지 가줘야 맥스 가동률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고 그 정도엔 당연히 투지지 그러니까 10% 이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2025년 이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네. 왜냐 2025년까지 증설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또 약간 설득이 또 된 것 같죠? 된 것 같아서 이게 또 불안합니다. 저는 정말 불안합니다. 정 프로님이 설득이 되시면 매수하실 것이고 매수하실 네. 것이면 이게 주가가 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만약에 배터리를 네. 내가 투자한다고 할 때 물론 당장 뭐 보이는 리스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이런 거 터지면 진짜 이건 조심해야 된다. 빨리 뭐 이런 뉴스 접하면 빨리 그 회사 투자하고 있다가도 빨리 빠져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화재라든지. 그 화재는 오히려 큰 뉴스는 아닐 거예요. 아, 화재는 큰 뉴스 아니에요. 예전에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쓸 때도 화재는 있어 왔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컨텐센스 플랜이나 대응은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건 오히려 이제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이제 제가 주목되는 건 또 다른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입 경쟁자가 오는 경우겠죠. 뭐 대표적인 전고체전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전고체 아닌 다른 전지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다른 근데 전고체전지도 약간 애매하죠. 전고체전지도 화재가 없고 충전 길이가 길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성능 가성비거든요. 지금 리튬이온 전지도 400km는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전지세는 가격이 훨씬 싸졌는데 굳이 비싼 가격에 전고체전지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또 있어요. 물론 뭐 1000km 간다면 그게 편리할 수 있지만 편리한 것과 가격은 좀 다르니까 충전소가 네. 많으면 되는 문제니까요. 근데 전고체 전지가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효능으로 포장해버리면 우리한테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거고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전지들의 그러니까 뭐 그래서 리튬 에어 전지라고 예전에 한번 개발했던 공기로 또 전지가 된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사기 아닙니까? 사기는 아닌데 이제 그게 구조적으로는 이제 한번 파일럿에서는 했는데 상업상에서는 네. 못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게 네. 가장 큰 위협이 될 건데 일단은 저는 2-3년 내에 그게 좀 어려울 거다. 신기술이 나오기엔 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전고체는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일단 양산해봐야 하는 거지 뭐 지금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화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저 리스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라는 게 잘 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에 노트북이라든가 뭐 핸드폰에도 화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소형도 있는데 지금 거의 화재가 없지 않습니까? 간혹 뉴스가 나오지 뭐 스마트폰이 터졌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만큼 결국은 대량 생산을 거듭하다 보면 초기에 몰랐던 에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도 이제 나온 지 10년째인데 의미 있게 넣은 건 3-4년밖에 안 됐어요. 냉전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과도기지만 2-3년 뒤에는 그런 것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가 화재에 취약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어느 시점에 어느 시기에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만들었던 어떤 공장에서 어떤 개런티가 안 됐던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의 리튬이온 전지가 화재에 취약해서 이걸 안 써야 된다. 이거는 난센스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미 그동안 20년간 써왔던 전지거든요. 뭐 좀 리스크는 좀 말해주세요. 정프로님 바로 매수할 분위기라서 사람들이 너무 걱정합니다. 아 리스크 요인은 저는 제가 드리는 포트폴리오 추천은 뭐냐면 네. 저는 2-3년간 전지주를 계속 포트에 갖고 가시되 네. 너무 어떤 시점에 과도하게 기대감을 반영했으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고 저는 지금은 비중을 좀 늘리자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주를 어느 순간에 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성장주가 다 왔으니 딱 버리고 다른 성장주를 가야지 하고 싶지만 이 테면은 전기차라는 거는 그리고 배터리라는 거는 그냥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은 마치 반도체처럼 우리 생활에서 수요와 공급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 팔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더 성장 안 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급진적인 생각이시고 이 포트를 계속 갖고 가되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빨리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그게 아니면 오히려 비중 늘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비중 좀 늘려도 된다. 왜냐 기대감은 거의 맞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걱정되는 게 딱 두 가지 네. 있어요. 이 산업에 대해서는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를 네. 여러 곳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진도 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맞는 얘기죠. 어느 날 뻥 됐습니다 이러면 마치 지난번에 우리 백신 나오자마자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와르르 무너졌듯이 그런 날이 그냥 도적같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거가 하나가 좀 고민되고 또 하나는 가끔씩 이렇게 불나고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랑 이렇게 이제 손해율 반반 내잖아요. 근데 반반만 내도 굉장히 금액이 크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5% 정도 남는 영업이익률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게 막 커다랗게 막 이렇게 리콜이 되면 그거 다 물어줘야 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야 이건 괜찮을까? 뭐 그 전고체야 어쩔 수 없겠으나 그 화재와 같은 이런 것들은 별 큰 고민은 이제는 안 하는 단계입니까? 아, 뭐 100%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매출액이 5조, 10조 그 사이에서 화재가 나면 네.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큰 규모의 어떤 비용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지금 말씀드린 3년 뒤만 해도 이제 SK나 뭐 S다 이런 기업들은 매출액이 지금보다 두세 배 정도 난다는 거니까 네. 그 차종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난다면 그건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한두 개 중에서 약간의 리콜을 한다면 지금도 예. 내연기관차 리콜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정도로 보시면 그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컨전스케이프라든가 노스볼트라든가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네. 전고체 전지를 하고 있고 일본에 일본도 뭐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술, 그리고 전고체 이외 다른 기술에 네. 대한 캐치업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도 해야 될 것 같다. 예, 예. 전고체는 언제쯤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지금 퀀텀스케이프의 공식 목표는 2026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빨라지면 25년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상업 생산을 얘기하는 건데 상업 생산과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은 또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재밌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굉장히 그 일단 말씀의 그 톤도 굉장히 좀 이게 스피디하셨기 때문에 네. 내용은 아마 다른 날 한 1시간 한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나오셨습니까? 3프로 TV에. 저희가 2차 전지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고민하시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고민이 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실 내려오신 거 같죠? 자, 오늘 저희에게 2차 전지 뭐 이 정도 완벽하게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이제 네. 충분히 저는 마인드셋이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또 제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 나중에, 많이 줍니다. 예,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증권의 소재 원자재 또 많이 경험 있으신 우리 백영찬 네. 이사님. 봐요, 이사 아무나도 하는 거 아니었죠? 네. 저도 이제 이사님 마음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네. 이사 받아주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영찬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 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 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 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